자, 염상섭의 임종. 발단 부분 중에서 병인의 병세가 악화되자 퇴원을 권유하는 가족과 이것을 거부하는 병인의 갈등이 드러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원 논례는 퇴원 논의는 급한 고비는 넘겼으나 이제는 아마 길게 끌리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길게 끌리라는 의사, 길게 끈다는 게 뭐예요? 아, 오래 갈 것이다. 이게 쉽게 낫지 않을 병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병인이 쉽게 낫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판단, 말을 듣고 벌써부터 나온 문제인데, 병자의 반대로 미루미루 하던 것을 어제 한약을 먹겠다는 말 끝에 명호가 우겨서 당사자, 환자예요. 병인. 찬성을 하게 된 것이었다. 한약 먹고 싶어.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약 사줄게. 퇴원하자. 이렇게 된 거죠. 거의 뭐 억지네 억지. 그러니까 병인도 어쩔 수 없이 퇴원하기로 결정한 거라고 봐야겠네요. 정신이 말짱할 때는 옆에 사람이 송구스러울 만치 입원료가 더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고 죽은 뒤에 장비 마련, 장비는 장례비 마련까지 하던 사람이, 아, 이거 나 죽으면은 장례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뭐 팔아서 하고 어디서 돈 갖고 오고 이런 것까지 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병인의 평소 성격은요, 매우 인색해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미안해야 할 만큼 입원료와 장례비를 걱정해요. 하지만 그것도 말짱할 때야. 병세가 차차 침중해지니까, 위중해지니까, 육체적 고통이 시시각각으로 복가져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잊어버리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어떤 생각, 입원료라든가 장례비라든가 덮어놓고 병원에만 있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것이었다. 결국 뭐야? 병인이 퇴원을 거부하는 이유는 삶에 대한 집착. 그것은 병원에 누워듣자 별 수가 없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무엇을 못 잊어? 그렇죠. 주사죠. 그러니까 이 주사는 뭘 의미하겠어요? 병인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수단이에요. 앞에 나온 뭐하고 똑같아? 한약하고 똑같은 거죠. 어우, 빡빡한 거 보니까 굳이 뭐 밑줄 쳐가면서 할 것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죠?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단어만 조금씩 우리가 이제 조심합시다. 하마터면 뇌일혈로, 뇌일혈, 뇌출혈이에요. 인사불성에 빠질 뻔한 것을 백지장 한겹기관, 백지장 한겹지간이라는 건 백지장, 창호제예요. 한겹, 두 겹도 아니고 한겹 정도의 사이. 그러니까 매우 짧은 순간에, 이런 뜻이에요. 매우 짧은 순간에 요행이 붙들어서, 뭘 붙들었어요? 인사불성에 빠질 뻔한 것을 정신을 붙들었다는 거죠. 한약으로 머리와 피를 내려앉게 하여 놓았건만은,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이제는 뭐 했어요? 간신히 살렸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는, 그래, 뇌일혈이라는 단어가 뇌출혈이라는 거. 그 다음에, 백지장 한겹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짧은 순간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한약으로 머리와 피를 내려앉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한약이 여기서는 중요하게 사용되었다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한 달 전에 입원할 때 200 얼마라는 혈압을, 아, 혈압이 뭐 200 얼마? 와, 이건 뭐 고혈압이네요. 그죠?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 매우 위험한 상태를 5, 60g씩 두 번이나 쥐었다듯이 피를 뺐어요. 아, 빼고 무슨 주사인지 미국치를 비밀 가격으로 사들여다가 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렇지, 미국에서 파는 거야. 국내에는 없는 거야. 밀수입을 했다는 거죠. 영거푸 놓고 한 덕에 돈을 그냥 아주 세려 박았네. 간신히 부지하여 머릿속이요 심장이다. 왜? 뇌출혈이잖아. 뇌 혈압이 막 올라간 거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위험한 거거든. 거기다 혈압이 막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심장이
위험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두 개를 간신히 뭐가지고 주사로 빼가지고 했다. 거기다가 신장염. 아, 이건 뭐예요? 그렇죠. 신장염이 곁들였다는 것은 이거는 다른 병이 또 생겼다는 거죠. 부증이라고 하는 것은 퉁퉁 붓는 병이에요. 들쭉날쭉하다가 어쩐둥하여 붓기가 내리고 구미가 붓기 시작하여 한동안 수미를 폈다. 수미라는 건 입술 사이, 이제 눈썹, 입술이 아니라 눈썹 사이에 찡그린 표정이에요. 주름살이라고 보는 거예요. 을 폈던 것이나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뭐와? 마취제와. 왜 마취제야? 아프거든. 강심제. 왜 강심제야? 심장에 문제가 있거든. 농락으로 꺼져가는 등잔심을 돋우고 하는 것. 꺼져가는 등장심이다. 이때 등잔심이라고 하는 것은 등잔불의 심지. 심지가 불이 꺼져가 매우 위태위태로운 상태. 목숨이 가당가당한 상태를 조금씩 도두고 도두어서 간신히 살리고 유지하고 살리고 유지하고 하였던 것이었다. 결국은 뭡니까? 병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언제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임종 직전의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는 체크할 건 많았네. 여기까지 결국 뭐야?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과 그 다음에 심리를 제시해서 독자에게 환자, 병인의 상태를 잘 전달해주고 있다. 그래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원을 재촉하는 명호와 태원을 반대하는 병인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약이 없어 죽다니, 하기야 돈이 없지 약이 없겠나?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약이 문제라는 거지. 약이. 나는 돈이 있다는 거야. 생각은 괜찮을 거야. 아직까지는 나는 돈은 있고 약이 없는 것뿐이니까 약이야.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 삶에 대한 뭐 미련을 버리지 않는 병인. 병인은 목에 걸리는 소리로 이런 한탄도 하던 것이었다. 하여간 주사를 만날 놓아야 모르이네의 진통제나 모르이네? 모르이네가 뭐야? 아, 몰핀. 몰핀의 일본식 발음이래요. 강심제 따위로는 병균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쯤은 뻔히 알면서도 병균? 얘 바이러스 있어? 그건 아니지만 병이 나을 가능성이 없다. 병을 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주사나마 못 맞으면 당장 숨이 질것 같으니 생명 연장의 수단이죠. 병원을 못 떠나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삶에 대한 역시 병인의 집착. 계속 같은 말이에요. 다만 이거는 큰따옴표라고 하는 보여주기 방식이라면 이건 서술자의 요약적 설명이다. 그래서 간접적 제시 방법과 직접적 제시 방법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어떤 집착,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4시간만큼씩 놓던 것이 이제는 3시간으로, 3시간으로 놓던 것이 2시간으로 단축된다는 건 점점 위태로움의 정도가 커진다는 거죠. 나중에는 가슴이 타오르고 뻐개질 듯이 조비비비 할 적에는, 조비비비비? 조급하고 초조할 때는 오밤중이라도 조르고 보채고 아기다툼을 하다시피 하여 한대 맞고 나면 몰핀이잖아. 일종의 진통제면서 환각성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풀려 안 풀려? 풀리겠지. 가슴이 후련히 툭 터지고 옥죄이던 사지가 느려니 풀리고 신통한 맛이랑 감칠짓하여 아편이 일종이거든요. 아편쟁이 주사라는 것도 이래서는 못 떨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나던 것이었다. 그러나 급한 고비를 넘기고 본정신이 들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본정신, 제정신. 이제는 다만 하나의 한약을 먹어보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것이었다. 아, 그래서 한약 먹겠다고 얘기한 거구나. 왜? 아편만 계속 맞아. 몰핀만 계속 맞으면 결국은 죽을 것 같다는 얘기죠. 기구가 있으면 주사약을 한 상자 간호부에게 들려가지고 나가서
급할 때마다 주사로 숨을 돌려가면서 한약을 써보고 싶으나 그럴 형세가 못되고 보니 한약을 먹으러 나가기는 나가되 그러면 주사 대신 숨이 지려고 할 때 붙들어오는 직효가 나는 한약을 지어오라고 어린아이처럼 보채는 것이다. 우왕청심만 먹으면 안 되나? 드라마 보니까 그걸로도 살리던데. 어쨌든 간에 한약은 생존에 대한 병인의 집착을 드러내는 소재, 주사구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숨이 지려고 할 때 붙들어주는 직효가 나는 한약이니까 결국 뭐예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병인의 태도이고요. 결국 삶에 대한 미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염려 마세요. 주사는 아침 저녁으로 K선생이 댁에 가서 놓아드리니까. 어쨌든 간에 뭘 시키려고 하는 거야? 퇴원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달래었다. 병인을 퇴원시키려는 가족과 이를 거부하는 병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상섭의 임종 발단 부분. 자, 병인을 퇴원시키려는 가족들의 모습이 뒷부분에 잠깐 나오고요. 전반부에서는 뭡니까? 위중한 상태에서도 삶의 어떤 미련,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병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부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